비가 온 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도 청계광장에 모여주신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맡은 저는 국정원 COK 김한정입니다. 오늘 미량으로 많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광장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30차까지 촛불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천막에는 설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과 그리고 차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가셔서 차도 한잔 드시고 한과도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 한국의 정치권리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부패 권한 남용으로 후퇴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이 되면 음력설을 맞이해서 새로운 새해 목표도 세우고 하실 텐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네. 지금 무대 뒤에 있는 이 세 사람, 네, 남재준, 황교안, 그리고 김관진이 당장 해임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정선거의 진짜 책임자, 반드시 새해에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많이 촛불 들고 더 많이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는 국정원 COK를 대표하여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군 검찰이 공소장에다가 또박또박 썼지요.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지난 대선 기간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매일 아침 대선 개입 상황을 보고받고 또 지시를 했다. 예? 그런데 군 검찰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일개 군 검찰이 자기 위에 있는 청와대 국방 비서관을 건드린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지 건드릴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연재욱을 직위 해제해야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죠? 예, 네, 청와대는 그리고 박근혜는 안 하죠. 철저하게 감쌉니다. 관권 부정선거 중간 보스들,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다 감싸죠? 왜 감싸요? 무지하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왜 계속 감싸요? 사냥을 계속 하려면은 사냥개가 계속 필요하듯이 관권 부정선거를 계속 하려면은 그 중간 보스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예. 자, 선거가 또 돌아와요. 5개월 있으면은 6월 지방선거 돌아오죠? 벌써부터 박근혜 표 시계 막 돌고 여당 사무총장이 그 시계를 잘 활용하라 막 지침을 내리죠. 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또 관권 부정선거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하고 새정치 안철수 두 분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 겉으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하라 그거하고 특검 도입 두 가지 다 얘기를 했지만 회동이 끝난 다음에 공동 브리핑에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하겠다. 특검 도입 공동 결의대회는 왜 안 해? 특검 도입을 위한 투쟁은 왜 같이 안 해? 자,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6월 지방선거라는 독에다가 물을 붓는 거라고 칩시다. 자, 6월 지방선거라는 독, 밑빠진 독이죠? 그거 하면 뭐해? 또 관권 부정선거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가갖고 또 당했다 그러면은 또 선거 불복이라고 그럴 건데 자, 한 번 속는 거는 속인 놈이 나쁜 놈이죠? 두 번 속으면은 속는 놈이 나쁜 놈이죠. 예,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
안철수 씨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특검 도입을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자, 특검 도입을 통한 관권 부정선거의 진정한 해결 없는 6월 지방선거는 밑 빠진 독이다. 예, 관권 부정선거는 13개월 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쵸? 예, 오늘 별로 안무인 것 같지만 이 촛불은 국정원 시국회의의 이 촛불은 올림픽 기간에 메인 스타디움에 타오르는 상화와 같습니다. 개막식 때 무지하게 모이죠? 예, 재밌는 경기 있으면 많이 모이죠? 중간중간에는 조금밖에 안 모여 성화가 아무리 타올라도 그죠? 예, 1월 2월 이 겨울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 3월에 봄바람이 불고 이 광장이 또 차고 넘치겠죠? 예,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총파업이 있는 날입니다. 3월은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때문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2월 25일은 민주노총이 국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쵸? 네, 의료민영화 국민총파업 관련해서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에 무지 많이 가신 모양이에요, 오늘. 그렇죠? 예. 밀양,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밀양에 있는 많은 동지들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들 거기서 함께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보이지 않는 분 중에서 백기환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백기환 선생님 옆에 항상 있으면서 지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2시 반부터 집회에 참여하셔서 이곳 정계광장 촛불까지 해서 아마 8시, 9시까지 계셨을 겁니다. 근데 백기환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 집회가 길게 예정돼 있으면은 사실은 그날 저녁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물을 안 드신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쇼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줌이 마르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물을 전혀 들지 않고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야 이렇게 집회에 나오는 나의 마음가짐은 뭔가 민주노총의 부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결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항상 대놓이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의들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박근혜가 계속해서 외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관련해서 덜컹 약속을 했던 그런 기억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GM 회장은 우리 GM 회사에 80억 달러인가요? 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통상임금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하겠다고 GM 회장한테 얘기하고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그럴싸하게 신의원칙 질환하면서 대법원은 사실상 GM의 편을 들어줘서 8천억 원이 실제로 GM 회사가 이득을 봤습니다. 자, 근데 어제 기사 뭐가 났습니까? 8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GM이 분산공장 1,100여 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기를 친 거죠. 사기 정권이 GM 회장한테 사기를 맞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4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희생당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중부장한 경찰이 마치 테러 집단을 작전으로 진압하듯이 노동자들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또 부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를 세운 것 관련해서 규탄과 그리고 박근혜 퇴진의 목소리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이 탄압받고 파괴됐을 때 바로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후퇴되고 파괴됩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2월 25일 농민도 하루 일을 놓고 노동자도 하루 일을 놓고 주부도 하루 일을 놓고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2월 25일 날 서울에서 그리고 16개 광역시도에서 한판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를 무찌르기 위한 국민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날 신명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노동자의 권리는 일할 수 일하지 않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렇게 힘있게 한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선도에 나타나서 힘있게 투쟁 펼쳐나가겠습니다. 2월 22일, 25일 국민파업에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민주화 저지 투쟁의 큰 보루로서 민주노총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천막에서는 한과 차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한겨레 21 특별판, 추석 때도 보셨죠? 이번에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왕선전전 모금도 천막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촛불 중간에 모금을 진행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주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저기 천막으로 가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부정선거만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도 사찰하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개입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작년에 엄청난 일을 국정원이 하나 했었습니다. 바로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낸 일입니다. 다음 발언은 내란음모 대책위에서 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란음모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8월 말에 국정원은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여러 당원들을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현재 구속시켜 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조사를 한, 그리고 국정원이 자신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 증거물로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수백 군데가 왜곡과 거짓말로 들씌워져 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 때 부정하게 개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그리고 촛불과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기극을 벌인 게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란음모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나서 바로 진보당 해산 청구까지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인 영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절의 분위기가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노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라는 모를 범죄를 되씌우면서 그들은 야비하고 비열한 짓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뿌락치까지 고용해서 이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습니다. 진정 진보당의 사상이 문제라면 저는 식민지 일제치하를 찬양하고 있고 카드 정보 유출 대란을 국민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수족들 외국에 나가서 성추행을 일삼고 그리고 박근혜 그 자신이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통상임금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근혜와 그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을 우린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양에 가서 많은 분들이 못 왔지만 우리의 촛불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 대한 분노는 저는 끊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진보당 당원도 그리고 진보당이 추구하는 사상도 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방어하고 이 대책위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노엄 촘스키와 같은 외국의 수많은 학자들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면서 내라는 모로 구속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탄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죄 석방 탄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적 반대자들을 불순한 사상이라는 빌미를 씌워서 탄압하는 이러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마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함께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내라는 뭐 사건 관련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아마 검찰은 중형을 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월에 벌어질 민주노총의 국민 총파업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맞서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서 그리고 박근혜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주장에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라는 뭐 사건으로 구속된 분들의 무죄 석방과 그리고 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에 맞서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도 많이 차가운데 서 계시더라도 가까이에 무대 가까이로 좀 가까이 오셔서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천막에서는 한겨레 21 특별판 제작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설 맞이해서 10만 명의 국민의 손에 들려질 한겨레 21 특별판 10만 부의 제작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가셔서 한겨레 21 특별판 제작을 위한 10만 부 제작을 위한 모금함에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유권소에서 조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민주촛불 시민님들 반갑습니다. 박근혜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상식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도가 무너진 1년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박은 무죄, 반박은 유죄, 종박 무죄, 반박 유죄의 세월을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30번의 시국회의 촛불을 참석하면서 30번째 이 시국회의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뒤편에 이 구호를 보듯이 늘상 이 무대에서 우리는 박근혜 사죄를 얘기했고 국정원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박근혜 사죄했습니까? 국정원 특검했습니까? 이제 이 뒤편에 새로운 구호가 붙여져야 합니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시국회의도 분명하게 촛불들의 마음들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박근혜 사원을 얘기하고 국정원 특검을 얘기할 겁니까? 며칠 전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의 김한길이 국정원 특검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특검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겨울 내내 촛불을 들으면서 언제까지 박근혜 사과를 얘기하고 언제까지 국정원 특검을 얘기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촛불 시민들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서 분명히 이명박 구속을 이야기하고 박근혜 사태를 이야기하십시오. 그것만이 30만의 촛불을 들다가 지쳐버린 민주시민 촛불들을 모으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메터만 더 가면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직을 도둑맞고 난 이후에 광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권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다시 하자.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 퇴진하라.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유권자의 힘을 몰아주십시오.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선봉을 쓰고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퇴진을 외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새해가 되자마자 국정원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네. 그랬더니 국정원이 이 성남시장을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이대로 둔다면 부정선거 할 거라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칠까 합니다. 손핏깃과 초 다 준비되셨죠?
선피켓이 없으신 분들은 초를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외치겠습니다. 특검을 실시하라! 남재준을 해임하라! 김관진을 해임하라! 황교안을 해임하라!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진짜 책임져야 될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다음 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화훈련 조영수 활동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연초에 제가 사촌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10명 모였는데 막내가 27 정도 됐고 그 제일 큰 형이 50대 정도 됐습니다.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만 뭐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고 다 결혼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든 자기 가족들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 사촌들 중에서 저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촌도 있고 나이가 좀 있는 그 사촌들은 그냥 뭐 동생이 고생하니까 뭐 고생한다 뭐 이 정도 인사치레하는 그 사촌들도 있었는데 그 사촌들이 모여서 한 얘기 중에 딱 한 가지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참 이상하다. 그 사람 왜 그러냐. 것과 참 이상한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의하시죠? 더서 나아가서 방송이 개판이다. 언론이 개판이다. 이런 것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얘기했습니다. 뭐 이명박 때부터 진행되어 온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이 박근혜 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주 평범한 저희 사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청와대에 계신 분들, 청와대에 계신 그분의 하수인들은 아마도 이런 얘기를 모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진 않을 텐데 애써 무시하면서 또 하루를 언론 장악, 또 국민 생활을,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 12월에 그 KBS가 수신료를, KBS 이사회가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강행 인상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2010년도에 그 수신료가 국회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했었고 이명박 때만 하더라도 언론이 가장 많이 탄압받는다고 인식하시고 또 많은 도움과 지지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다치고 아프고 또 많은 힘을 쓰셔서인지 최근에 수신료가 인상됐다고 저희 트위터도 날리고 얼마 전에 서명운동도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인터넷 시작했고 저기 팩트TV 에 옆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언론 사안이 너무 지겹다, 너무 힘들다, 너무 오래됐다 이런 스스로의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 좀 있으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대선도 그랬고 뭐 불법이니 정보기관들, 국가기관들이 개입이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야 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뭐 촛불 때 처음에 저희 촛불 2008년 광우병 때도 그랬고 지금도 처음에는 KBS, MBC 욕을 얻을먹을 지언정 촬영을 왔었거든요. 뭐 자료화면 남기려고 오는지 몰라도 와서 찍어요, 찍어. 그럼 이거 욕하잖아요. 아, 그래도 KBS, MBC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들 텐데 뭐 최근 들어서는 아예 그것도 귀찮은지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걔들 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도 있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도 있는데 귀찮은가 봅니다. 그것도 뭐 토요일날 자기네들 나와서 쉬어야 되는데 여름에 덥고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추우니까 그럼 가서 뭐하냐. 뭐 쓸 것도 아니고 가봤자 욕이나 얻어먹고 이게 아주 그 내부에서 일상화되었는지 아예 콧배기도 이제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명박 때부터 이어져온 박근혜의 언론 장악의 또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면, 관심 가지면은 또 뜻하는 바 100%는 안 되더라도 되는 게 또 있잖아요. 100이 안 되면 50을 만들고 또 50은 나중에 또 하고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관심과 또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진행될, 지금 방통위에 가 있는데 얼마 후면 국회에 있을 거고 뭐 민주당에서는 절대 통과 안 시킬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믿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동안 정치권에서 해왔던 많은 것들이 뭐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 내주고 하나 받고 뭐 빅딜이라고도 하고 뭐 야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야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왔기 때문에 믿을 수만 없는 게 뭐 솔직한 심정인데요. 그런 민주당 계속 견인하고 또 비판하고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이 또 6월에 선거도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압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권연대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촛불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권연대 정책실장 김준성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네, 아주 막장 드라마로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욕할 거면 왜 보냐 이렇게 둘이 한판 싸웠는데 아니 더 막 어떤 막장이 나올지 궁금해서 계속 본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막장 드라마와 저기 있는 박근혜 정부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막장 드라마의 가장 핵심은 출생의 비밀이죠. 네. 박근혜 정부 역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생의 비밀을 밝혀야지 저는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저는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건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공격할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여기 있는 저는 특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특검을 우리가 아직 못 뽑았죠. 칼집에서. 칼집에서 저는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박근혜 사퇴, 하야, 퇴진. 좋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국정원 특검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저는 특검 엄청 무서워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심지어 한나라당, 아니, 한나라당이 아니죠.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정원 특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특검에서 더욱더 밝혀질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까? 그것을 안 밝히려고 새누리당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서울사이버수사대가 이 엄청나게 수사를 은폐했다는 영상이 공개됐고 김영판, 원세훈이 증인 선서까지 안 하면서 얼마나 기만적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는 그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국정원 특검을 이야기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라는 뭐 조작 사건이 터지고 심지어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관권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도 나올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의 정부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까지 아 정말 박근혜 정부 이제는 아니다 라는 정도의 더 많은 탄생의 비밀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정말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저는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국정원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국정원 특검 될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죠. 근데 저는 올해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6일 날 김용판 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원세훈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 수사팀을 완전히 산산분해해서 지방으로 보내고 재판부까지 교체하면서 6월 달에 교체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면죄부를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면죄부를 주면 국민이 정말 화가 나겠죠. 면죄부를 주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나면 박근혜 정부는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또 하나, 2014년 저는 올 한 해가 신이 주신 한 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3월 15일 4.19의 도화선이 됐던 부정선거 토요일입니다. 네. 그리고 4월 19일 토요일이죠. 네. 5월 17일 5.18 전야제 토요일입니다. 네. 이제는 촛불의 힘으로 모이면 됩니다. 촛불의 힘으로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박근혜 정부를 반드시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모두 끝났고 다음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시다시피 설 연휴 기간이라서 주말에 촛불이 없습니다. 대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29일 오전 11시에 10시에 29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서울 귀향 선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함께하고픈 시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판 선고가 있는 날이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은 선고를 맞이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켜보다가 2월 6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평일이지만 참석해 주실 거죠? 네. 장소는? 예, 장소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국정원 시국회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2월 6일 7시에 촛불을 들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토요일은 6시에 이곳에서 촛불을 민주노총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 귀향 선전전 그리고 2월 6일과 8일 촛불 모두 많이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구 외치면서 오늘 촛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를 높이 드시고 함께 마지막 구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남재준을 해임하라! 남재준을 해임하라! 황교안을 해임하라! 김관진을 해임하라! 함성 시작!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29일 서울역 앞에서 그리고 2월 6일, 2월 8일 촛불 들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